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중요한 영양소 한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60%까지 낮춘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도 비타민 D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코로나19 환자의 사망률을 낮춘 비타민 D의 역할, 관련된 연구와 함께 비타민 D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각광받는 것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연구는요, 사실 아직은 학술지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프리프린트 논문으로 나온 것입니다. 이 프리프린트 논문은 출판 전에 나오는 논문인데요. 연구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학술지에 게재되기 전에 공개 서버에 올리면서 공개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연구진에서 연구된 것이고요. 제목을 보시면 코로나19 환자들한테 칼시페디올 치료를 했을 때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칼시페디올이란 말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비타민 D가 몸속에 들어왔고 대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타민 D의 하나의 대사물입니다. 한마디로 비타민 D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를 투여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보시면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 9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551명은요, 이 비타민 D를 투여받았고요. 379명은 투여받지 못했습니다. 이 투여받은 그룹과 투여받지 못한 그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통계적으로 보니까요. 일단 투여받은 그룹 551명 중에서 약 30명 정도, 그러니까 5.4% 정도가 중환자실까지 가게 된 상황이 됐고요. 379명, 투여받지 않은 그룹 379명 중에서는요, 약 80명, 그러니까 21.1% 정도가 중환자실 갔습니다. 한마디로 투여받은 그룹과 투여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 보니까 중환자실로 간 비율이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투여받은 그룹보단 투여받지 않은 그룹이 중환자실로 더 4배 정도 많이 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망자를 비교해 보니까요, 551명 중에서 투여받은 그룹이죠. 3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률은 6.5% 정도로 나왔고요. 379명 투여받지 않은 그룹 중에서는 57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약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로나19 환자에 있어서 이 비타민 D를 투여하게 되면 사망률을 60%까지 낮출 수 있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고요. 또이 연구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입원하고 나서 바로 비타민 D를 투여를 시작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중환자실로 갈 확률을 낮췄고, 그 다음에 사망률을 낮출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비타민 D, 물론 여기서는 코로나19에 걸린 다음에 이렇게 투여한 경우인데요. 실제적으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지만, 그 미국의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걸렸을 때도, 그때도 의료진이 투여한 것이 바로 비타민 D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타민 D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 D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비타민 D는 햇빛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햇빛을 우리가 피부를 많이 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만 그냥 햇빛을 본다고 해서는 별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중에 95% 이상이 비타민 D 부족이라는 사실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타민 D 검사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부족하신 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D 투여 잘 챙겨 드시고, 평상시에 비타민 D가 많은 음식도 좋지만 사실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영양제로 꼬박꼬박 챙겨 드셔서 수치를 좀 높여 놓으시면 우리가 또 여러 가지 건강한 생활하는 데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D 잘 챙기셔가지고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